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무술년 설날을 맞아 가족이나 친척들과 함께 모인 사람들은 덕담을 나누며 서로의 건강을 바랐습니다. 나들이하기 좋은 포근한 날씨에 저마다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백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향을 찾은 사람들과 어르신들이 마을 경로당에 함께 모였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다 함께 큰절을 하며 서로의 안녕을 기원하고 덕담을 나눕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정년에 혹시 못다 이룬 일이 있으시면 무술년에는 꼭 이루기를 바랍니다. 우리 건강합시다. 부엌에서는 온갖 명절 음식이 푸짐하게 차려지고 어느새 경로당에서는 마을 잔치가 벌어집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마을 사람들과 인사도 나누고 음식도 함께 먹으면서 설날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광주 광천 버스터미널은 고향에 내려오는 사람들과 다시 올라가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온 가족이 강릉에 사는 이모 집에 놀러가는 쌍둥이 형제는 동계올림픽도 보고 사촌들도 만나는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광주에서 강릉까지 6시간 동안 버스를 타야 하는 불편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강릉에 가서 올림픽도 보고 바다도 보고 가족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려고요. 늦은 고향길을 서두르는 사람들과 이른 성묘를 마치고 귀경길에 오른 사람들이 겹치면서 터미널과 역은 사람들로 혼잡을 빚었습니다. 오전에는 광주 망월묘역과 영락공원 등의 성묘객이 몰려 교통체증이 벌어졌고 오후 들어서면서부터는 고속도로의 귀경정체가 시작됐습니다. KBC 백지윤입니다.